13번째 퀴즈는 좀 복잡한, 그죠? 조금 복잡한 포뮬러인데, 이것도 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산수 시간에 배웠던 사칙 연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PEMDAS로 되어 있죠. PEMDAS가 가장 기본적인 연산 순서입니다. 그래서 P는 parenthesis, 그러니까 괄호부터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parenthesis, 그 다음에 E는 뭘까요? exponent죠. 이거 caret 하고, 다음에 M은 multiplication,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나 혹은 divide 같이 진행을 합니다. 곱하기와 division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곱하기 먼저 하던, 나누기 먼저 하던 똑같죠. 다음에 abstraction, addition과 subtraction, 더하기와 곱하기. 마찬가지로 더하기와 곱하기도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퀴즈입니다. 챌린지. 여기 있는 거 example 파일을 열고, example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퀴즈들을 쭉 5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